시작입시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유전의 기본. 그치, 유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유전의 기본 원리. 자, 하나 물어봅시다. 생명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치?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생식과 유전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적응과 진화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러한 대체 유지의 특성, 그러니까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내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유전이라는 게 뭐다? 뭘 우리 유전이라고 하죠? 뭘 유전이라고 하죠? 그 형질이 가는 거. 그치. 내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거? 뭘 물려준다? 형질을 물려주는 것이다. 형질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다?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 용어가 나왔네.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 형질이 대체 뭘까? 그치. 형질은 곧 다시 얘기하면 특성이야. 특성. 사람은 팔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개미는 다리가 6개 달려있죠. 6개 달려있죠.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거야? 형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특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이제 재단을 쌓고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누나를 빡 뽑고 빡 뽑고 이렇게 팔 하나 딱 잘라 내 자손 연성을 빡 합니까? 자손이 거의 태어난 건 아니지. 내 자손이 어떻게 형제를 물려줘요? 내 특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 머리털을 다 밀어 다 심어주나요 이렇게? 내 자손 태어날 자손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죠? 어떻게 물려줘? 뭘 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전자. 그렇지, 유전자를 물려주더라. 유전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나의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지. 유전 정보를 어디에 담아서? 어디에 담아서? 택배 보내나요? 삼신할머니께 저의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나요? 삼신할머니께 프로그램을 갖다 주는 거 아니죠? 뭘 보내? 뭘? 아니, 유전 정보를 어디에 담아서 주냐고요? 택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아, 나 왜 그러지? 지난 시간 했잖아요. 뭐, 생식세포에 담아주잖아, 생식세포에. 그쵸? 그치? 네. 생식세포에 담아서 주게 되면 이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수정을 해가지고 발생을 해서 태어나는 거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대체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딱 그 동물들은 그 책 중에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동물 아니 그 책 중에 뭐 이런 책도 있어. 모든 동물은 뭘 한다 이렇게 짝짓기를 한다 순화해서 짝짓기를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동물이 뭘 몰라요. 이제 다 이렇게 자손 남길 줄은 다 알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제 자식을 이제 만들어 뚝딱뚝딱 이제 생산을 하죠. 자녀 생산 계획 딱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면 뭔가 이렇게 만나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리부터 주워왔다 삼신할미가 점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서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뭔가 세포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옛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옛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럼 자식은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형질이 있고 누구의 형질이 있어? 어머니의 형질이 있었을까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질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보니까 엄마가 좀 더 크지? 남자가 더 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게 두 개.
두 개와 그 다음에 모개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형제이 결정될까? 라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자, 제 1번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난다? 두 개를 따라간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게 1번 두 개를 따라 형성이 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두 개와 모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이건 어떻게 된다? 모개를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두 개가 있고 인간적으로 아빠를 완전히 닮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완전히 닮는 것도 아닌데 아빠 엄마 완전히 닮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될까 둘 다 섞이지 않을까 믹스가 될까 믹스 혼종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아빠가 예를 들어 백인이고 엄마가 흑인이라 쳐봐요 그럼 자식은 백인이 나와 아 그럼 아빠를 따라가는구나 아빠가 백인 엄마가 흑인인데 흑인이 나와 아 엄마를 따라가는구나 섞으면 황인 나온다 이게 이 세 가지의 개념이에요 셋 중에 뭐가 맞을까? 흑인 아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흑인? 아니 흑인 아, 엄마를 따라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아 꼭 그렇진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백인과 흑인이 피부가 하얀 사람, 피부가 까만 사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얀게 나올 수도 있고 검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 계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유전자 조성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누가 등장을 했냐면 누구? 맨델이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어 맨델은 생각이 좀 달랐어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받을 텐데 아마 유전인자가 어떻게 있을 거다 유전인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유전인자는 쌍으로 존재를 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쌍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쌍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가설을 썼어 맨날의 가설 그래서 뭐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냐면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맨델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맨델은 어디 사람? 독일 사람 영국이요? 독일 사람 독일의 수도원에서 이제 맨델을 또 닦다가 수도사가 되고 싶었나고 볼을 닦으시다 보니 수도원이 이제 동굴은 아니다 보니 혼자 또 닦기 힘들고 있네. 다른 수녀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 같이 볼을 닦던 시절에 이제 먹을 게 부족해서 완두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두콩을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완두콩을 막 키우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 맨델은 왜 완두를 썼을까 하기 전에 일단 유전의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 유전의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용어인데 먼저 형질이라는 게 뭐냐 형질은 뭐라고 그랬어? 고유의 특성이야 고유한 특성 고유한 특성을 우린 형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팔다리가 두 개씩인 건 형질이죠 우리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인 것도 형질이죠 내가 나중에 커서 나는 꼭 금발의 여인을 만날 거야 금발의 여인 그녀의 고유 형질은 금발의 여인 금발을 찾아다녔어 이런 게 이제 형질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꼭 금발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대립 형질 자 대립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가 서로 뭐 하는 거야 형질은 형질인데 뭐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대립하는 형질이야 대립하는 형질이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가 검은색이잖아요 아까 찾아다녔던 금발 여인을 두 개 만났어 결혼을 해가지고 나의 자녀는 머리가 금발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코디네이팅이 되는 게 아니잖아
30년 만에 편지 쓰는 것도 금발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응?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잘 조합이 돼야 돼. 그 조합이 되는 그 형질. 대립하는 그 형질. 대립 형질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표현형이라는 게 있어. 표현형. 표현형. 자, 또 다시 그 금발 여인이 등장을 해서, 금발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이 나왔냐? 애석하게도 검은색이 나왔어요. 그때 나타난 이 검은색. 이 검은색.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형질.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발 유전자는 잠재가 되어 있는 거지. 금발 유전자는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형. 유전자는 뭐냐? 대립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뭐 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머리가 이제 그 검은색 머리니까 표현형이 B라고 한 게 나왔다 칩시다. B 블랙이니까 B예요. 근데 실제로 대립 유전자의 쌍은 뭐 그냥 B만 있는 게 아니라 금발이 뭐죠? 골드 BG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BG. BG여도 인정은 표현형 B가 나올 수 있고, 혹은 BB여도. 그러니까 아까 멘델의 이 가정으로 하자면 유전자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쌍을 이루는데 더 센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센 놈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유전자형을 보자면 대립자의 쌍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요 경우도 있겠고, 요 경우도 있겠더라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B랑 G가 붙었잖아. B랑 G가 붙었어. 누가 이겼어? B 유전자가 이겼잖아요. 검머리가 이겼어. 실제적으로도 금발과 검머리가 결혼을 하면 검머리가 나옵니다. 금발이 열성이거든. 그때 이긴 놈. 이긴 놈은 뭐냐면 우리가 우성이거든. 우성. 우성, 힘 센 거. 그 다음 열성. 그러니까 우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드러나는 형질이고, 드러나는 형질이고, 열성은 뭐할 잠재된 형질. 잠재된 형질이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순종과 잡종을 배웠는데, 잡종하면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여러분의 유전자 구성은 잡종이야. 이런 기분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조금 순환시켜서 순종을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동형접합이라고 하고요. 잡종을 이형 접합이다. 그래서 순종과 잡종 쓰면 좀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고쳐보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잡종이면 헤테로, 여러분은 헤테로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별로 기분 안 이상하지. 헤테로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여러분이 호모야, 호모. 순종을 영어로 하면 호모라고 그래, 호모. 여러분은 호모야. 이것도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냥 동형접합, 이형접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체계상 솔직히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순종잡종이나 호모헤테로나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나 다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순종은 뭐다? 같은 대립 유전자가 만난 경우. 이때는 순종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만난 경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명칭들을 정리를 좀 해두셔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죄다 이런 말밖에 안 써.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죠.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맨델로 넘어가서 그러면 왜 하필 맨델은 뭘 썼느냐? 완두콩이었느냐라는 거지. 왜 하필 완두콩이었을까요? 맨델은 뭘 궁금해했어? 대체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궁금했잖아요. 그럼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면 돼? 사람의 유전이니까 그냥 사람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사람 안 쓰고 완두콩 썼을까? 굳이 사람 쓰면 간단할 거. 그러지 않나요? 왜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짧아서. 완두콩의 장점을 맨델은 알았기 때문이지. 자, 완두콩의 장점, 첫 번째 장점 뭐가 있어요? 일단 재배가 쉽습니다. 재배하기가 쉬워요. 재배하기 쉽다. 완두콩 그냥 뿌려두고 비료 좀 주고 물 좀 주면 알아서 잘 크거든. 사람을 키운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육비가 얼마야?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인데. 맨델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떼부자라도 막 자식을 수백명을 키울 수는 없잖아. 자식을 수백명 낳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재배가 매우 쉽죠. 왜? 뭘 상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한 세대가 짧습니다. 한 세대가 짧다라는 거예요. 결과치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년 키우면 그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20년이 한 세대야. 이 아이가 다 자라서 결혼을 시켜서 그 다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냐? 자손 수가 많아. 자손수가 많습니다. 콩깍지 하나에 콩 몇 개씩만 들어가 있어. 이 콩깍지가 수십 개가 열리잖아. 완두콩은 참 좋은 식물입니다. 참 좋은 식물이에요. 근데 이걸 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식 낳아봤자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낳아. 1년에 하나씩 낳아가지고 언제 그 수십 명을 키우겠어요. 맨델이 만약에 사람을 연구를 했다고 부인만 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맨델 얼마나 힘들었을까. 완두콩을 키운 건 참 잘한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어? 일단 완두콩은 뭐가 되냐? 대립 형질이 뚜렷해요. 대립 형질이 뚜렷해. 대립형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완두로 치면 노랗든가 초록이든가 둥글든가 주름졌든가 콩깍지가 매끈하든가 아니면 울퉁불퉁하든가 꽃이 위에 달렸든가 밑에 달렸든가 큰가 작든가 하는 이런 일곱 가지의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사람은 되게 복잡해. 피부색도 천차만별이고요.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눈의 색깔도 이렇게 하나만 빡 나온 게 아니라 눈의 색깔도 막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 색, 눈 색깔, 피부색 다양합니다. 키도 다양해. 그러니까 뭔가 대립 형질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뭐가 가능하냐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맨델 입장에서 완두콩 생각해보면 노란 거랑 초록색을 교배시켜서 무슨 색이 나올까? 그 다음에 둥근 거랑 주름진 거 교배시켜서 무슨 모양이 나올까? 이런 거 교배하기 쉬웠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돼. 사람은 이게 한다고 생각을 해. 수민이 학교는 남녀공학이니까. 남녀공학인데. 남녀 분반이죠.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6반인데 5반에는 철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쵸? 네, 현수 학교 가가지고. 현수 이제 새로 간 학교 괜찮아요? 나는 선생님과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딱 나 바로 잡혀가지. 상상의 소름인데. 나는 오래도록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난 맨델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이상한데 이걸 실제로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이상했을까. 안 그래요? 그런 거지. 그래서 완두는
참 좋은 재료였더라. 그래서 완두를 딱 연구를 했습니다. 맨델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완두콩 농사를 지었어요. 완두콩을 수확을 해서 분류를 하고 모양에 따라 뭐 크기에 따라 콩깍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뿌려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맨델은 몇 가지의 법칙, 맨델의 가설에 따라서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러한 예상을 탈피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뽑아냈을까요? 못 뽑아냈을까요? 만약 못 뽑아냈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겠지. 맨델은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뽑아냈느냐? 자, 맨델의 첫 번째 실험.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종류의 완두를 분류를 해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1번 완두 노랑색. 노랑 완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완두 초록색. 이렇게 한번 교배를 해봤어요. 자, 교배를 해서 교배를 짜내가지고 꽃가루를 묻혀다가 이제 이렇게 암술에다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교배를 했더니 죄다 뭐가 나왔느냐? 죄다 노랑색 완두가 나왔습니다. 오, 죄다 노랑색이 나왔어요. 그럼 왜 죄다 노랑색이었을까? 맨델은 또 이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지. 정말 부계를 따라가는 걸까? 왜냐면 노랑색의 꽃가루를 묻혀봤더니 자 노랑색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온 완두 있잖아요. 이 완두를 다시 키워. 이 완두를 다시 키워가지고 뭘 했냐면 이 완두에 있는 꽃가루를 그대로 이 완두의 암술에 묻혔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가수분이라고 그래요. 자가수분. 자가수분이라고 불러요. 자가수분 혹은 자가수정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완두에 있는 꽃가루를 이 완두 암술에 그대로 묻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유전자가 섞이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야. 해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번엔 두 종류의 완두가 나왔는데 어떤 완두가 나왔냐면 노랑 완두 하나랑 노랑 완두 하나는 아니고 노랑 완두에가 나왔고 또 아까 어버이 세대에 있었던 초록 완두가 뿅 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어. 근데 아까 그게 노랑색끼리 교배를 했는데 초록색이 나온 거잖아. 이건 대체 왜 그럴까? 라고 이제 맨델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뭐 하나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교배한 요 세대 있죠. 이 세대를 어버이 세대 P라고 하고요. 여기는 섞었잖아. 믹스 1세대 F1 잡종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대를 F2 잡종 2세대 이걸 또 교배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건 F3 잡종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배를 했더라라는 거지. 근데 아까 맨델은 무슨 가정을 했다? 유전 인자는 어떻게 존재한다? 서로 쌍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쌍으로 존재하더라. 맨델은 이 생각을 한 거지. 이 노랑 완두에는 유전 인자가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 쌍 중에서 뭐만 줄 수 있다. 두 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줄 수 있더라. 그럼 뭔가 하나를 줬어.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노랑색이니까. 노랑이니까 이걸 뭘로? 옐로우잖아, 옐로우. 그래서 Y로 한번 써보자. Y로 썼어. 이쪽은 이제 그린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린이라고 쓰려고 봤더니 얘가 이제 Y를 줄 거 아니야. Y 이렇게 주겠지. Y 이렇게 줬더니 뭐가 나타났어? 얘께 나타났죠. 그래서 아 얘가 뭐구나 뭘로 작용하는구나 드러나는 형제 우성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뭐겠어? 열성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로 표시를 했습니다. 스몰 Y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라지 Y와 뭐가? 스몰 Y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스몰 Y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도 large y, small y겠죠? small y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배를 하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생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 large y나 small y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 large y나 small y가 들어가겠지. 그렇게 돼서 완두의 수를 세봤더니 일단 만들 수 있는 생세포 F1 세대에서
두 개는 large y 혹은 뭘 줄 수 있어? small y를 줄 수 있죠. 목에 대해 혹시 뭘 줄 수 있어? large y나 small y를 줄 수 있지. 이렇게 쫙 한번 칸을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세포를 줄 때 유전자형의 조합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만나? large y와 large y 유전자 만나죠. 그럼 여기는 large y, large y가 되겠구나. 여기는 large y와 small y, 여기는 large y와 small y, 여기는 small y와 small y가 만나죠. 그러면 아까 뭐가 우성이었어? 요 자식들이 우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성끼리 만났으니까 무슨 색? 노란색 완두가 나왔을 것이다. 여기는 역시나 우성이 있으니까 노란색 완두가 나왔을 것이다. 여기는 노란색 완두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열성끼리 만났으니까 뭐가 나올 것이다? 초록색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 몇 대 몇의 비율이에요? 표현형이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 그치, 노란 거 3개에 초록색 하나, 3대 1이 나와야 되죠.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 1이 나와야 되는데 맨델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다고 그냥 한 그루 실험을 한 게 아니라 한 몇천 개씩 이렇게 수학을 했어요. 완두 몇천 개를 일일이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한 4천 개쯤 수학을 했더니 이쪽이 한 3천 개, 이쪽이 한 1천 개쯤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몇 대 몇 비율이 되는 거야?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 1이 나오더라 라는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맨델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에 대해서 결과를 얻었어? 유전 인자는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고 이 쌍으로 존재한 유전자가 둘 중에 뭐가 하나만 가서 만났을 때 일정한 뭘 나타낸다? 분리 B를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는 걸 이끌어냈고요. 일정한 분리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분리의 법칙과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유전 인자가 만났을 때 뭐가 나타난다? 이긴 놈과 진 놈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리고 이긴 놈의 형질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뭘 밝혀냈어? 우열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우열의 법칙을 이끌어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거지. 아니,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결과 값을 이끌어냈던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네, 이상한 애가 자꾸 손을 흔들고 있어서 심히 부담스럽네. 돼지예요. 어? 돼지. 그래. 뭐 밖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세워도 춥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거야. 맨델인데 또 궁금증이 하나가 더 생겼어. 여긴 대입 형질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아니, 쌍쌍. 뭐의 완두의 색을 결정하는 대립 형질 한 가지만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치? 맨델은 아, 두 개쯤 해볼까? 생각을 한 거지. 두 개쯤 해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번에는 무슨 완두? 노란색의 둥근 완두, 황색의 둥근 완두와 그 다음에 녹색의 주름진 완두를 우리가 하나 써보기로 했어요. 역시나 이번에 교배를 했습니다. 교배를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어떤 완두가 나왔을까요? 노랑이의 황색 완두가 나왔습니다. 노랑이의 황색 완두가 딱 나오게 됐어요. 얘 걸 따라갔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열관계 하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뭐 했어? 다시 똑같은 것끼리 뭘 했다? 자가수분을 시켰습니다. 똑같이 자가 수분을 시켰어요. 자가 수분을 시켰어요.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번에는 완두가 몇 종류가 나왔냐면 총 네 종류가 나왔어. 총 네 종류의 완두를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완두였냐면 첫 번째 완두는 노란색의 황색의 둥근 완두였고요. 두 번째 완두는 주름 졌는데 이게 황색 완두였어. 자, 세 번째 완두는 어떤 완두였냐면 둥그렀는데 얘가 녹색 완두였고요. 네 번째는 처음에 등장했던 주름진 형태의 녹색 완두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성형들이니까 우성형들 표현하자면 모양이 둥글잖아요. 둥근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요? 라운드 해가지고 라지 알, 라지 알로 처리를 했고 아까 색깔은 옐로우, 라지 알과 라지 와이. 여기는 별성이니까 스몰 알과 스몰 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알과 라지 와이 줄 수 있어. 얘는 스몰 알과 스몰 와이 줄 수 있으니까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요? 라지. F1의 유전자형은 라지 알, 스몰 알, 라지 와이, 스몰 와이겠죠. 얘도 똑같으니까 라지 알과 스몰 알, 라지 와이와 스몰 와이였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여.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치, 따로 움직이는 거지. 모양과 색깔이 섞인 것도 있잖아. 그 얘기는 서로 따로 움직인다. 각각 어떻게 움직인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인 세 번째 뭘 밝혀냈냐면 독립의 법칙을 독립의 법칙 각각의 형질을 서로 모아한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독립을 밝혀냈고요. 여기 표시해줘야지. P, F1, 그리고 F2. 그럼 얘네들의 분리비는 각각 얼마가 나왔을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가 줄 수 있는 생색보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따져봤지. 어떤 거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라지 R이 올 때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 라지 R이 올 때 스몰 Y가 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올 때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올 때 스몰 Y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종류의 생식세포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면 라지 R과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스몰 R과 스몰 Y 이렇게 나오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모개도 똑같이 나오지. 라지 R과 라지 Y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스몰 R과 스몰 Y 이렇게 네 종류의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칸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생식세포들이 조합이 돼서 완두 표현형을 결정을 하게 되느냐 라는 걸 이제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쪼개 본 거죠. 쫙 한번 쪼개 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만나요? 라지 R과 라지 R 라지 Y와 라지 Y가 만났고요. 여기는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라지 R 스몰 I 스몰 I 빨리 하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빨리 갑니다. 이렇게 되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다음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스몰 I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Y라고 하는 16가지의 가 나오게 되었고 각각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이거
황색의 둥근 안도 몇 개인지 찾아보니까 표현형이 large R과 large Y면 황색의 둥근 안도 나오겠지. 보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어딨어요? 여덟, 아홉.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아홉 개 나왔죠? 아홉 개. 그치? 예? 예. 아홉 개 나왔습니다. 아, 아홉 개 나왔고. 아, 얘는 몇 개? 아홉 개. 아홉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녹색의 둥근 안도 찾아보니까, 녹색의 둥근 안도니까, 일단 얘 하나, 둘, 세 개. 몇 개 있구나. 세 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황색의 주름진 완두. 그러면 얘, 얘, 얘 몇 개예요? 세 개. 마지막 녹색의 주름진 완두 보니까 몇 개 있더라? 아, 한 놈이 있더라. 비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립이 황색 대 녹색도 3대 1, 둥근 것 대 주름진 것도 3대 1 이 나온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를 통해 멘델은 완두가 이런 식으로 형질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전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멘델 유전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수한 사실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종끼리 이형 접합끼리 교배했을 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느냐. 자, 요쪽 요렇게 왼쪽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다 어때? 대립 유전자를 보니까 다 똑같은 것끼리 붙어있지. 얘네들은 뭐구나? 아, 순종으로 나타나는구나.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쫙 그어보면 여기는 사보구나. 어버이와 똑같은 형질, 어버이와 동일한 동일 유전자형을 가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3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2 정도의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교배했을 때 F1 세대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는 자손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4분의 1, 순종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너무 쉬워서 이딴 문제는 안 나와. 아마 여러분 개념학의 문제 정도의 급에서만 나올 만한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 문제는 틀리면 너는 팀워크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절망할 필요는 없어. 틀렸다고 해서 난 나가 죽어야 돼, 뭐 이러지 말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일의 나도 실수하면 안 되지만. 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아, 목이 아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 표현형의 분리비가 그럼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데, 표현형의 분리비는 앞으로 이렇게 구해주세요. 대립형끼리 하나다. 대립형끼리 하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3의, 요거 요거, 3의 제곱분의 3의 빵제곱. 이렇게 돼요. 3의 제곱. 1제곱분의 3의 빵제곱. 대립형끼리 두 가지다. 그러면 3의 2제곱 대 3의 1제곱 대 3의 1제곱 대 3의 빵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형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의, 아, 대입형이 세 가지. 3의 3제곱, 대 3의 제곱, 대 3의 제곱, 대 3의 제곱, 대 3의, 형이 몇 가지? 형이 몇 가지예요? 그치, 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64분의 1. 각각 64분의 1. 여기는 64분의 9. 64분의 9, 64, 64가 아니지, 64, 어, 64 맞네요. 그 다음에 64분의 3, 64분의 3, 64분의 3,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64분의 얼마? 27. 27, 9, 9, 9, 3, 3, 3,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요즘에 이런 거 나오진 않는데, 전에 고3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정말 매우 황당한, 되게 회계망칙한 3점짜리 문제로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틀려서 왔어. 매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어. 어떻게 이딴 걸 틀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역시나 그런 실수를 할까봐. 여러분들 머지 않았어요. 이제 고2이지만 앞으로 고3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할 건데,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자, 하나만 볼게요. 뭘 볼까냐면, 책에 보면 뭐가 나와있냐면 검정교배라는 게 나왔어. 검정교배. 검정교배. 검정교배가 뭐냐면 얘가 뭔지, 순종인지 아니면 잡종인지 검사하는 거야. 검정고시가 뭐야? 검정고시. 검정고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초, 고등학교 안 가고 시험 봐서 고등학교 수료하고 이런 게 검정고시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검정고시 하면은 이런 학교 시험만 생각을 하는데, 검정고시라고 하는 건 얘가 그만큼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고시 이런 것들 있잖아. 다 뭐예요? 검정고시죠. 검사는 거야, 검사. 너가 그만큼 자격이 되냐, 자격을 구해줘도 되느냐 라는 게 검정고시인데, 그러니까 검정교배라고 하는 건 검사지, 검사. 순종과 잡종을 검사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저기 이제 황색 완도 있잖아요. 둥글고 황색의 완도가 이렇게 있는데, 둥글고 황색의 완도가 있는데, 이 자식의 순종인지 잡종인지 몰라. 이걸 알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하기 힘들거든. 요즘엔 그냥 유전자 표지가 돌려버리면 금방 끝나지만, 그게 이제 아무 때나 하게 돼. 비용도 좀 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배를 시켜버려. 교배를 시키는데 뭐랑 교배를 하냐면 완전 열성이랑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 황색의 열성은 뭐예요? 황색과 대립되는 것 중에 열성, 녹색이죠. 그 다음에 둥근 거랑 대립되는 건 주름진 거잖아. 그래서 주름지고 녹색인 거랑 교배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왔냐? 두 가지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둥글고 녹색이 하나가 나왔고요. 아니지, 둥글고 녹색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둥글고 녹색인 게, 자, 둥글고 황색인 게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둥글고 녹색인 게 하나가 나왔어.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 얘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라지알, 라지알, 그 다음에 라지 Y, 스몰 Y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왜 뜬금없이 저게 왜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어떻게 돼? 유전자형이 스몰R, 스몰R, 스몰Y, 스몰Y죠. 완전 열성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뭘 줘야 돼? 스몰R과 스몰Y를 줘야 돼. 근데 둘 다 라운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뭘 주겠다? 라지R을 주겠다라는 거지. 라지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색깔은 어때?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녹색이야. 그러면 얘는 황색 인자도 가지고 있고 녹색 인자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는 라지 Y가 와서 노란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스몰 Y가 와서 녹색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몇 대면서 나올까요? 얘네들은 몇 대면서 나올까요? 중요한 건 얘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지. 라지 Y와 스몰 Y를 각각 줄 확률은 얼마야? 그치, 2분의 1이죠. 각각 2분의 1. 여기는 무조건 라지 R 줘야 되니까 동그란 건 전부 다 나와. 근데 얘는 라지 Y도 줄 수 있고 스몰 Y도 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각각 2분의 1씩이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 반반 나오겠지. 따라서 1대 1이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고 요 뒤로 다시 넘어와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얘랑 얘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종의 검정교배한 거지. 근데 전부 다 순종일 경우에는 다 얘 따라가지. 순종 따라갑니다. 여기도 어때? 요렇게 교배를 했더니 전부 다 이거 나왔어. 그럼 얘는 완전한 우성이구나. 동형 접합이구나. 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얘를 가지고 주름진과 이렇게 교배했으면 비율이 어떻게 나왔을까? 얘를 교배했으면 비율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교배를 해. 교배를 했으면, 표현형 일단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가 나와. 저기 나온 저 완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 얘가 어떻게 돼?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죠. 그러면, 각각의 생색골을 만들 확률은 얼마야? 여기는 스몰R, 스몰R, 스몰Y, 스몰Y 각각의 생색골 만들 확률. 각각은 어떻게 돼? 아까 1대1이었지. 이거 만들 확률. 이거 만들 확률. 각각 1, 1, 1,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만나면 황색의 둥근 원조 나오겠지. 얘랑 만나면 스몰Y, 스몰Y니까 녹색의 둥근 원조 나오겠지. 얘는 라운딩이 안 스몰이니까 주름지고 황색 완두. 여기는 주름지고 녹색 완두 나오겠지. 확률은 얼마다? 1대 1이 나오더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수민 이해돼? 이러한 사실들까지 맨델은 밝혀냈습니다.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까지 밝혀냈고요. 이러한 맨델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가 밝혀졌느냐? 무엇이 밝혀졌냐면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유전인자는 어떻게 존재한다? 한 쌍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맨델이 밝혀냈어.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바톤을 받아서 누가 등장했냐면 서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서턴. 서턴은 뭘 얘기했냐면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염색체 안에 뭐가 있다. 이게 염색체가 나눠져서 들어가더라. 상동염색체 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서턴의 뒤를 이어 누가 등장했냐면 모건. 모건이 뭘 주장했냐면 이 염색체 안에 염색체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유전 인자가 포함이 되어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거지. 모건은 뭐가 가지고 연결했냐면 이 사람은 초파리 가지고 연결했어.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초파리를 연구하면서 또 하나 뒤에 가서 뒷수업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현상 유전자의 연관이라는 현상까지 발표했습니다. 초파리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한 초파리들이 좀 나와. 전혀 나올 수 없는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모건은 이 돌연변이 이 내부에서 돌연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교차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밝혀내게 돼요. 모건은 이러한 연구,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도 받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했지. 모건이 원래 이 연구를 시작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모건이 이 연구를 왜 시작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아씨 연구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냐면 맨델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맨델이 연구 저씨 연구 잘못한 거 아니야?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분명히 맨델의 연구는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난 맨델의 연구를 부정하겠어. 난 너의 말을 믿지 않아.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 맨델이 연구가 맞았던 거지. 노벨상을 타면서 이제 수상소감은 모르겠지만 과연 맨델을 향해 고마워했을까 아니면은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반대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회의감이 들었을까. 상을 받으니 좋긴 했겠지만 그건 나는 모르겠고 모건은 너무 옛날 옛적 할아버지시고 1900년대에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2000년대잖아요 이미 세상을 뜨셨으니 물어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멘델의 유전 연구. 우리가 생명과학을 맨 처음 들어올 때도 누가 등장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등장했었잖아요. 그치? 그만큼 이 유전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라는 게 여러 가지 밝혀지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연구가 팍 이렇게 일어난 거지.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이야. 혹시나 수업이 듣기 싫으시거든? 전혀 이렇게 수업을 못해 이러지 마시고 얘 이 사람 욕하세요. 알겠죠? 이 사람이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좀 편하게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는 뭘 해야 돼?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삼신 할머니가 잠재졌어요. 이렇게 됐을 거야. 응?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